네 번째가 남포만인데요. 대동강을 말씀드리면서 남포만에 관해서도 일단 계략적인 것은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남포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대동강이 거의 하구에 가게 되면 남포만을 댑니다. 지금 뭐 남포라는 항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동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동강 자체 본류에도 그렇고요. 하류로 가면서도 주변에서 끝없이 많은 지류들이 몰려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포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자체가 황해 북부에서는 또는 서해 북부에서는 비교적 거기가 리아스키안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남포만 있고 대동만 있고 옹진만, 해주만, 경기만 이렇게 계속해서 큰 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평도, 백령도 그리고 안쪽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LL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포만을 가게 되면요, 남포만서부터 청천강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모든 만들을 하늘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만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그 만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만을 장악하면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그 위, 그 아래 여러 만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듯이 만을 장악하는 전투 행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포만, 즉 대동강 하구를 장악하면은 북부뿐만이 아니라 중서부 해안까지도 또는 중서부 내륙까지도 통합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유명한 경기만입니다. 여러분 경기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지방행정부에서도 경기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전엔 경기도 그리고 바단 따로 했었는데요. 경기만 개념이 도입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와 그 다음에 한강 수계와 그리고 내륙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정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경기만에 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고 일찍부터 그 중요성을 계속 전파해 왔습니다. 경기만으로 흘러드는 가장 큰 강이 한강이거든요. 한강 수계망이 굉장히 넓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강 수계망을 장악하면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한반도의 2분의 1 정도를 관리 또는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하나 자그마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임진강이거든요. 임진강은 함경 남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임진강 거의 상류 부근, 지금은 우리가 말한 민통선 부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게 접근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임진강 중상류 윗부분에 거대한 적성 무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 적성 무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발굴해 보니까 완벽한 백제식 적성 무덤이고요. 그 주변 지역에서도 공방을 비롯한 주거지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한강 수계를 통해서 바다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바다랑 연결된 세력들이 결국 한강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이 나루터, 지금 오두산 전망대가 있죠. 거길 통과해 가지고 그 내륙까지도 물건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만은 굉장히 비중이 큰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만은 범경기만이란 말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통칭 알고 있는 경기만 외에 북쪽, 즉 해주만부터 시작해서 장산 곳에 이르는 데까지를 범경기만의 북쪽 한계로 보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경기만을 놓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평태, 당진, 그리고 태안까지를 전체를 경기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경기만, 남부 경기만,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강 수계망뿐만이 아니라 경기만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은 지역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대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로의 문제입니다. 모든 항로가 거쳐가는 곳이 바로 경기만이에요. 예를 들면은 한반도 북부에서 쭉 내려옵니다. 요동반도에서 서안만을 거쳐가지고 내려가는 항로가 걸리는 곳이 바로 경기만이에요. 이 경기만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남쪽서 올라오는데요. 일본 열도 큐슈에서 대마도를 경유해서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쳐가지고 쭉 북상하다 보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만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연근해양로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경기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서중부 횡단항로가 있거든요. 흔히 말은 중국 대륙과 우리 한반도로 있는 가장 단거리는 산동반도의 끝과 경기만입니다. 그래서 황해 중부 동서 횡단 항로가 만나는 곳도 여기니까 말 그대로 해양교통 또는 해륙교통의 결절점에 있는 곳이 경기만이라는 것이죠. 정말 경기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지문화적, 그리고 제 용어를 덧붙인다면 지심학적 관점에서 여기는 정말 중요하다. 정치적으로는 고대 모든 국가들의 힘이 충돌하는 것. 처음에는 고구려 남진과 백제 북진이 마주치는 것이었고요. 그 위에는 백제, 고구려, 그리고 신라, 나중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부딪히는 것이 바로 경기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내려오면서 역시 고려가 되는 거죠. 당연히 많은 고고학적 유물에서 증명되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조선 또는 고조선 시대 때도 이 경기만은 중요한 곳이었다. 최근에 김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최근 김포시의 운양리라는 것, 지금 운양동이죠. 거기에서도 말 그대로 변형 비파형 동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변홍색 흔적과 함께 이런 구체적인 유물도 발견되니까 여기는 고조선 시대 때도 중요한 곳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뭐 강화, 김포 이런 지역에는 곳곳에 고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다음에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동해. 동해는 이상하게 우리의 역사인식 속에서 좀 멀리 있어요. 늘 사람들은 고대 또는 선사시대 때 문화교류, 문화 발전 지역, 그러면은 꼭 서해를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일부 남해. 그런데 동해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서해보다는 동해 쪽이 연해주 남부에서부터 쭉 거쳐서 울산을 거쳐서 부산을 거친 다음에 제주도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제주도 고산이 유적이 만에서 만천년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만년을 전후한 시기 때부터 이미 이렇게 동해안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교류, 문화의 교류, 무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해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커요. 면적이 107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해를 남해랑 비교할 수 없이 넓은 것이죠. 그리고 제 계산에 따르면은 동화지중해라는 면적의 3분지를 차지하니까 동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와 교류는 일반적으로 남해와 일본 열도만 생각하는데요. 동해 남부에서부터 일본 열도 혼슈의 중부 남부 지역까지는 교류가 활발했고요. 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해 중부 이북에서도 원양항을 통해서 동해를 횡단 또는 사단한 다음에 일본 열도의 혼슈 중부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고 일부는 북부 지역까지 도착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만 년을 전후해서 홍족세가 끝나고 충족세가 시작되면서 빙하가 녹고 수면이 상승하면서 서해, 남해, 동해도 일정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대신 이미 20만 년 전부터 거대한 호수였지만은 이 시기를 전후해서 즉 충족세가 돌아오면서부터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안선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동해를 놀러 가죠? 그렇다면 거진, 고성, 속초, 양양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런 해안선들은 지금부터 약 8000년 전에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해는요, 우리가 이 동쪽 쪽을 구분할 때 영동, 영서란 말을 쓰거든요. 물론 중국에도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 한자의 차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동쪽에는 이렇게 큰 산맥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맥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근대적 지리적 개념을 가지고 설정한 것이고,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백두대간이 쭉 펼쳐져 있는 거죠.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는데 백두대간 동쪽에는 해안선과 굉장히 좁습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는 인간이 거주할 만한 공간들이 매우 좁고요. 농토도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는 역사의 중심부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이죠. 연해주 남부 북부 지역도 이렇게 아주 시옷에 알린 산맥이 뻗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백두대간과 유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농경에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양 어로에 불리한 건 아니죠. 물론 배를 댈 만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는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발달했고 곳곳에 부두가 있고 포구가 있는데 동해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안선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다 보니까 접근할 만한 곳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곳곳에는 암초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부분만 배를 접근할 수가 있고 거기를 부두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해 연변한 지역에서는 많지 않은 이런 포구에 해당하는 곳에 말 그대로 조그만 마을과 조금 큰 도시들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만 집중된다는 겁니다. 연해주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스만이 있죠. 그리고 두만강 하구, 낮은 선봉지구죠.
밑으로 내려오면은 쭉 내려와서 우리 영역에 보면은 양양, 오산이 유적이죠. 그리고 강릉에 있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울산, 그리고 더 부산을 거쳐가지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항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적합한 항구지역을 통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산물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류가 내려오잖아요. 황해 그리고 남해는 한류가 없는데요. 동해 같은 경우는 한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니까 자연히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온갖 종류의 플랑크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고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찍부터 선사시대부터 동해 여러 해역에서는 고래잡이가 성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류관계인데요. 단순하게 연안 또는 근해항해를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그래도 덜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다, 반대로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원양항해 구역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람에는 상시적인 바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절풍지대거든요. 몬순 때문에 이 북반구는 계절풍지대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계절풍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죠. 음력 10월부터 음력 1월 사이에는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동 방향으로 내려오는 북서풍이 불어오고요. 반대인 계절에는 이렇게 북서 지나는 남동 또는 남서 계열의 바람이 불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다면은 좀 어렵더라도 양 지역 간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연구가 덜 됐는데요. 러시아, 중국, 특히 일본 학자들이 이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동해 중요성을 일찍부터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 만주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만주 연해주 일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의외의 사실을 발견해 냈는데, 그것은 일본의 원주민과 연관된 사람들이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족들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고아시아족 계통들이 있는데, 이들과 주민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일본 열도가 연결된다는 사실들을 발견을 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꾸준히 연해주 남북부지역 그리고 동해지역과 일본 열도지역과의 연관성을 계속 연구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해양연구에 유명한 동해대학교가 발간한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기별로 표류병을 띄워놓은 건데요. 지금은 해양물리의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류병을 띄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표류병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표류병이 도착하는 지역과 또는 빈도와 또는 확률을 가지고 이 길을 찾아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동해 남부 해역에서 표류병들을 떨어뜨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4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40. 이렇게 40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도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그걸 기화로 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독도와 연관된 것이 바로 요 40이라는 숫자가 있는 곳이에요. 즉 시마네현이고 그 중에서도 이즈모 지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겨울에는 무려 40%에 달하는 표류병들이 시마네현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원래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고대국가 시절부터 우상국, 즉 울릉독 독도랑 연관을 맺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동해 중부의 여러 도시들과 또는 마을들과 연관을 맺은 사람들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한일 고대 관계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없는데, 적어도 이렇게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이 계절에는 무려 이렇게 40%가 시마네현에 도착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고대 한일 관계사를 강의할 때 이 부분들은 정말 재밌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역사 인식에서 멀어진 곳, 즉 연해주 일대죠. 연해주는 프리모르스키, 프리모르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한자로는 연해주니까 바다에 붙어있는 땅을 연해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해요. 왜냐면은 두만강을 건너서 그 지역에 정착한 우리 구한말의 조선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에게는 연해주 남부 일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이 연해주 일대는 우리의 역사 인식에서 상당히 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발해시대 때는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했잖아요. 발해 여기는 정리부, 솔빈부 이런 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중요하고요. 특히 현재 훈춘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발해가 한 번 짧은 기간이지만 수도로 도포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해인들이 일변열도로 출항한 항구가 몇 군데 있는데 현지 학자들은 바로 연해주 남부에 있는 그라스키노항을 가장 적합한 항구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라스키노 성이 발굴이 됐고요. 거기서 발해와 연관된 것들도 참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북한 학자들의 설과 달리 그라스키노가 발해인들이 출항한 항구다. 그렇다면 발해 이전의 고구려인들도 일본 열도로 항해할 때는 그라스키노라든가 이런 지역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다면 이미 일찍부터 이 지역을 주목했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 시대는 모르겠지만 고구려 시대를 보니까 주몽 때부터 태조대왕 때 그리고 광개토대왕 즉위 20년 때는 해도 이 지역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고대인들도 우리가 말한 원조선 시대 때도 살기 위해서 또는 생산의 확충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또는 전통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백두산 동쪽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흑요석을 비롯해서 온갖 바다와 연관된 산물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연해주는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동해,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두만강 하구라든가 많이 올려보는 사람들도 블라디보스토크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학문적으로도 동해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동해 외에도 그 북쪽에는 타타르 스트레이트, 타타르 해도 동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당연히 일본해라고 불렀을 때는 그 타타르 해도 일본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 부분은 마미야 해협이라고 합니다. 마미야 린조라는 막부 말의 지리적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 마미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동해 그러면은 넓이가 107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해주 남북부 그리고 사할린 사이에 있는 타타르에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중요하죠. 그리고 타타르를 딱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 있는 것이 유명한 오츠크해입니다. 굉장히 넓죠. 또는 동북아 지중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오츠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즉 한반도 전체와 남만주, 동만주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북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포진을 해요. 그래서 사라진 고아셔족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거에는 우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통칭, 남쪽에서 남방계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북동 방향에서 알타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고아시아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